아멘. 형이 한마디 해야지. 아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내가 이게 성경이 생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건 다 알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이거를 아는 거랑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그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으로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가야 되듯이 오늘 이제 진호선촌이 그 손자 다우미를 예를 들면서 다우미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안방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드나든다. 물어보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아직도 울미 불미 회개기도 한다고 난리 나는데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그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니까 더 이상 회개한답시고 울미불미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도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좁은 사람이라서 좀 무시당했다 싶으면 되게 이제 성도삼촌처럼 화도 잘 내고 잘 삐지고 하는데 어제는 나의 오해였어. 나의 오해여서 미와이모가 이제 너의 오해다. 성도삼촌은 널 무시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나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냥 이제 듣기만 할라 했는데 마지막에 나를 찾아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불다 껐다가 다시 불을 켜고 이제 뭐 대단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와이모가 일부러 전화까지 줬는데 내가 오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면은 미와이모는 삼도삼촌을 포기해 버렸듯이 나도 안 챙기고 포기해 버릴 거니까. 눈치 빠르네니. 그래서 이제 얌전히 말을 잘 들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를 그렇게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또 보니까 영상삼촌 바로 여 있는데 좀 그렇지만 성도삼촌이 한다 하길래 내가 또 성경책을 또 오늘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미리 또 보려고 펼쳤더니 이미 내가 몇년 전에 죽어서 본 본구절이어가지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내가 이제 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 내가 이제 최근에 성경책을 좀 듣고 있어서 그렇지 볼 때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진호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진호삼촌이 화일은 에르미스 하는데 그 에르미스를 갖다가 이게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단톡에 올려주듯이 그 없으니까 어디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내가 건의를 했어.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단톡에 오늘 말씀 뭐할 건지를 갖다가 올려주니까 성경을 찾을 수가 있고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올려놓은 거랑 비교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쉽더라고. 그래서 그게 좋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 세계 안에 살고 하니까 이제 그 영성삼촌 말씀도 듣지만 성도삼촌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인생 전부를 맡겨놓으니까 내가 병이 있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령이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둘러싸서 보호를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 있고 여름 집회도 갈수 있고 6월 6일날 경주도 갈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근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가든 파티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병에 대한 원망을 할 것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난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이니까. 단한 번도 건강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지어진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제도 내가 밑바닥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고, 결국 이거는 영식이 삼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나의 밑바닥은 내가 이제 그릇이 넓어졌다. 반정을 하지만 넓어진 게 아니구나. 나의 속은 여전히 좁아 터졌구나. 를또 깨닫는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사건이라도 그냥 일으키는 사건은 없더라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하당은 이제 토요일 날
연하당 삼촌이랑 이모가 가든 파티 왔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식이 삼촌한테 얘기를 해 놓는데, 오라 했는데 나를 데리고 갈 삼촌들이 없다 이랬더니 영식이 삼촌한테 얘기해 놓는다 하더라고. 감사하게 시리. 그래가지고 영식이 삼촌한테 연하당 언제 가냐고 물은 것이고.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흙으로 지어 생명을 생기를 그 꽃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오늘의 구절이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상도삼촌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도 잘 먹었고 감사합니다. 잘 아멘. 먹었습니다. 아멘. 아, 제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지영이가 너무 이쁘다. 어제 저녁 같은, 저 같아도 어제 저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도 삐졌어. 두 마디, 세 마디를 해도 대답이 없는데, 안 삐질 사람이 어딨어. 사람인데. 근데 그걸 이기고,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끝물에 해준 게 나도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야. 진짜 그 먼지 같은 인생. 그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정말 어쩌지 난 너무 눈물 나오더라고. 지영이 늦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미화도 너무 고맙고 미화가 또 전화를 또 그렇게 잘 해줬잖아. 해주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한양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사가 밀려오고 상도 형제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잘못 살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 살았어도 잘못 살았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잘못 살았다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다 잘못 살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그 말을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춤을 추는 거야. 그게 인생이죠.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너무 잘 산다. 잘 살기 뭘잘 살아요. 항상 우리는 삐지는 인간이지.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흙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생. 우리는 지금 저도 그래요. 아까 상도 형제님이 그랬잖아. 목사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그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한 20년, 50년, 40년 그렇게 그 말씀을 먹고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저도. 근데 그 젊어서 그 말씀하시던 거 그거를 우리가 파트너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상도 형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이 투표면 그렇지 않으면은 대국의 교회 그 안에서 같이 살 이유가 없지. 나가야지. 바깥으로 나가야지. 근데 그 파트너를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돼. 면박질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계속될 수는 없잖아. 또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파트너를 넘겨주셨어. 그래 그 파트너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파트너를 또 넘겨주면 또그 사람이 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딴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목사님 누가 미워하고 누가 목사님을 떠났다고 그래요. 다 우리 목사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떠났으면 나와야지, 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떠난 사람이 아니고 그 파토를 이어서 이 아름다운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됐잖아요. 상도 형제님이 이 안에 안 들어왔으면은 정말 그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 뻔했잖아. 그때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 다 되진 않았지만서도 그렇게 반만 된 것만 해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실 적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항상. 상도 형님은 진짜 말씀 잘하셔.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남편도 말 잘하고, 시동생도 말 잘한다는데, 정말 말을 재밌게 잘해. 아무 말을 하든지 재밌어. 그 말씀하시는 그,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쯤에 내가 말을 하려다 잃어버렸는데, 상근이 형제님을 잔치하는 날, 미화 그날 아래에 까맣게 입고 좋다고 막 요렇게 하네가 미화지? 아유,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 까만 거 아래에 그걸 입고서는 그냥 요렇게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유, 무슨 천사 같아, 천사. 그러고 또 오선아는 또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는 애네. 그러고 현주하고 둘이가 또 너무 춤도 잘 추고 놀기도 잘하고 함께 하는 애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진짜 어느 양반이 오셔서 그랬대잖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교회도만 갔다 돈만 바치고 놀러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저게 아니 투표는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에다 돈만 내야 돼요. 돈만 내고 거기에 묵혀 살아야 돼. 놀지도 못해, 놀러 가지도 못해, 잔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걸 끝내고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좀 살다 죽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장 목사님도 아주 한가닥 하시더라고 그래도. 오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아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안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신부 때안 해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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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잘 췄다고 상 받았어요. 아멘. 아멘. 제가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 10여 년 전에 영남대학교에서 형님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듣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오늘 형님 말씀하는데 되게 너무 형님 말씀이 쉽게 참 이리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세 번째 말씀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안 카시고 오늘 형님 빚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형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또 저를 빚어가신 하나님으로 알아주는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빚으시는데, 흙 아니면 빚을 수 없구나. 먼지 아니면 빚을 수 없구나. 티끌 아니면 빚을 수 없구나. 이 말이 너무 실감나게 들립니다. 참. 제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이렇게 알아진 게참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너무 이제
그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너무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아침에 일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 아,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모든 침이 내 내게 눌려지니까 아, 이 공황장애 비슷하게 말이야. 아,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딱 힘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딱 내가 힘이 딱 붙이니까 아 진짜 그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아 진짜 굉장히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 그래서 검사를 막 이렇게 검사하니 뭐 검사를 하니까 호흡이 안 쉬어지니까 심장 이제 아시는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심장내과 원장님하고 만나가지고 하니까 한번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폐가 뭐안 좋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운동을 그래도 제가 축구도 하고 해놓으니까 뛰니까 원장님 결과 보더니 보통 사람은 뭐 정상 50 넘으면 정상이고 70 넘으면 좋은데 우리 스님은 훨씬 그보다 좋고 심장은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그그 원모 형님 처방 맞는 제가 그 뭐지 그 원모 형이 처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햇빛 안 보고 하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뇌갈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 그 뭐지? 무슨 치료지? 그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이제 원모 형님하고 하는 저기 우리 한의사 약사님 형님인데 처방하는 그 형님 처방 약을 받고 이제 약을 먹긴 먹었는데 몸은 이제 제호 형 말인가? 재호 형님이에요. 재호 형님.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에 너무 치여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여튼 뭐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약은 이제 한약도 들어먹고 이제 검사도 하고 막 했는데 아 이거 몸은 이제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꺾인 심리가 회복이 안 돼. 아 그날 이제 제가 그 혼자 이제 일요일 날인데 몸은 진짜 만신하게 돼 있는데 몸은 좀 회복했고 그런데 아이 심리가 이 꺾인 공포감이 밀려온 이게 회복이 정말 안 되는데 그날 처형이 간증을 듣고 제가 살아났다. 그때 최종현 목사님이 호기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흙으로 그 진흙으로 이겨서 빚어간다. 근데 그날은 또 유독 또 처형이 간증을 오늘은 근원이 간증을 하지 않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혼자 처형하고 은나는 교회를 갔고 혼자 근원이하고 내가 있는데 몸은 만신창이고 인생이 망해가지고 진짜 내가 막 근원이 방송을 켜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처형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 인생인데 포기장애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애를 빚으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인생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토기장애가 토기를 빚었는데 뭐 돌덩이로 인생을 빚는 게 아니고 그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다 하는 그 말을 처형이 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진짜 뭐 교회 생활 아 진짜 교회 생활도 20몇 년을 하고 뭔가 인생을 뭔가 빛을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만신창이가 되고 제 인생도 만신창이가 되고 아, 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 근데 형님이 오늘 그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 하시는데 그 흙으로 흙의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원이었다 하셨죠. 아, 저는 오늘 그 자리가 다시 생각이 확 나. 아, 정말 인생이라는 우리가 인생이라 이야기할 때 다른 자리가 아니고. 아, 우리가 참, 내가 무엇이다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빚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게 너무 맞구나. 그 형님이 정말 이렇게 2PM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성품이 오는데, 아, 참, 그 형님이 어느 자리에서 계시는지, 서가 있으신지, 좀 저도 다시 한번 알아지고, 그제 인생도 인생이 다른 자리가 아니고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내게 뿌려주는구나. 오늘 형님 말씀이 너무 제게 속속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뭐 나다고 할수 없는 자리잖아요. 아, 참그 자리에서 인생도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형님 그 아까 그 심리학 이야기 하시면서 그 마틴 셀리그만의 그 긍정심리학을 이야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도 그 긍정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그 교수님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탁 꽂혔어요. 긍정심리학의 핵심은 여러 가지 뭐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핵심이 아니고 긍정심리학의 핵심은 그 내담자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 내담자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지. 문제는 없다는 거. 난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긍정심리학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자신의 그 강점을 발견케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했는데, 내 인생의 강점을 발견하는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참 살아나지 않더라고. 근데 인생은 흙이고, 흙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온전하다. 이렇게 하는 분을 딱 만나니까 내 인생 강점이 어디서 나라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자리에서는 너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 그이 아멘. 한 자리를 살려내는 한 사람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문제가 없더라. 아멘.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볼때 문제 많다 할수 있지만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아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그 인생의 정체성이 어딘지. 저도 인생이 그 20대 때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가지고 정말 방황을 했는데 그 25년 전에 백승수 누나가 한마디를 하는데 지은의 목적을 해서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하게 닻을 내리고 있더라고. 아 정말 목적이 없는 인생이 내 인생에 목적이 없지만 내 인생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넘치든지요. 아멘. 예, 참, 그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물음 자체가 제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하는 인생이 딱 발견되는 순간 그 있다 없다 말할 가치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목적 안에서 제 인생이 너무나 완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그 인생을 하나님 없던 인생을 하나님 목적 안으로 이끄셔서 참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참 이런 모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살아가는 재미가 형님 점점 더 이렇게 생깁니다. 다른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 내 인생은, 나는 이게 내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어가신 인생을 내가 맛보게 되고, 또 지체들을 변화케 하시는, 빚어가시는 또이 하나님, 그걸 보니까, 정말 즐겁습니다. 즐겁고, 또 우리, 제 앞에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처형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처형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지켜보는 재미가 솟아납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근데 그 건강은 괜찮나? 아니, 뭐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야. 죽음의 공포가 너무,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처형의 관정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와, 죽음의 공포가 신기하네. 확 떠나가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진짜 신유의 은사냐? 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건 인생이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서 종노로 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게 다른 어떤 걸로도 뭐 육신의 양심으로도 해방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죽고 다시 산이 생명의 양식이 딱 오니까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 확실해.
우와, 그러니까 할렐루야. 처형도 되게 간증을 했는 게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자기를 정말 인생을 포기할까 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근데 처형의 삶을 제가 알잖아. 다는 모르지만 정말 그 장인어르신 살아가는 모습 처형하고 처제하고 우리 나 살아가는 걸 내가 그래도 보고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고 처형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처제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내가 포기할까 했는데 포기할까 했는 인생을 망했는데 그 망한 자리를 가지고 살아내신 하나님 만났다 했죠. 근데 그 자리가 오면 형님 말씀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에 그 자리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살아난 자리가 흙 아니면 하나님 들어가서 살 자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형도 살아난 자리가 그 자리고 저도 내가 아무것도 안내 인생이 박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내가 사는 게 내가 뭐 용서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 생기로 죽고 다시 난그 생기로 살아가는 거니까. 아, 예. 저 대단해. 너무, 예. 나는 뭐약 먹어 좀 괜찮아졌나 했더니만 그게 아, 아니네. 약 와. 먹고 몸 넣어서 건강 회복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자리를 살아낸 거죠. 아멘. 제가 25년 전에 살아난 자리도 그 자리에서 살아났거든요. 다시 그래요. 이제 공급이, 예,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이길 자리가 없는 것 처형 간증해봐라. 신기하다. 아니, 그래, 미란이는 일요일날도 내 간증 듣는데, 내 그거 삐져가지고 누워서, 복도에 누워서 듣긴 했지만, 주민이하고 니하고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점점 깊어지고, 자기 가난이 더 이렇게 진하게 나와서 너무 감동이다. 먼저 간증을 하기 전에 요 본문 말씀 중에 제가 간증을 하기 위한 그 단락을 작게 작게 이렇게 나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락을 제가 꽂힌 부분만 선택해서 읽어보고 표현하고 싶어요. 창조는 밖에서 안으로 무엇인가 들어와서 새 것이 됩니다. 흙은 흙입니다. 아무리 뒤져봤자, 아무리 껍데기를 벗겨봤자 도로 흙입니다. 더 깊이 파봤자 도로 흙입니다. 풍상에 덜 시달리고 더 시달린 차이가 있을 뿐 흙은 흙입니다. 흙에 씨를 심을 때만 밭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흙을 잘 일군다고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부분하고요. 좀 밑으로 가서, 아이는 들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말하게 되었고, 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무엇인가 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단락에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인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 된다면 필요 없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이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친구,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은 무엇인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내 옷깃을 스쳐가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든, 뭐, 부모, 형제든, 이렇게 사람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는 부위가 있는데, 눈이에요, 눈. 그 사람의 눈빛을 보거든요. 저 사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도 이제 사람의 그 어떠함이, 그 사람의 그 눈에 시선이 고정되면 그 눈빛을 계속 보면서 여러 관찰을 해본 결과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오늘은 창세기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는 호흡입니다. 생기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사람이 오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생기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정신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거든요. 그러면 특징적인 것은 제가 뭐 심리학자나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많이 이제 임상? 임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항상 관찰하는 그 습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 주관적인 것으로 통합해 봤을 때 눈빛을 보면은 어떠한 외부의 정신에 상도 오빠는 바둑 노름에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떠한 영향력에 정신이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여 있는 사람은 눈이 멍해요. 눈이 멍하고 탁해요. 그리고 빛을 잃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안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말씀과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은 눈에 생기가 돌아 초롱초롱하거든요. 눈에 힘이 있고 눈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한미라하고 이근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내 인생 모두 내가 산다는 이유가 부모도 직장도 거울 쳐다보고 직장도 부모에게도 아무런 안식과 위로를 기댈 수 있는 비빌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종교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가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때에는 마지막 종교에 내가 매달렸던 것은 내 생명도 내 걸을 만큼 그러한 것이었거든. 거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니까 더 이상 인생이라는 그것에 너무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더라고요. 인생이 하찮게 여겨지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숨도 하찮게 여겨지니까, 살 이유가 없구나.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대구 교회를 알게 돼서 대구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내 눈의 상태는 뭐였냐면 빛을 잃었거든요. 이게 은나나 가까이 봤던 사람은 뭐 제부뿐만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은나 자매나 영경설 언니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미라의 첫 만났던 그때의 기억. 그러니까 눈에 빛을 잃고 사람이 눈이 멍한 넋이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내가 나로서 내 힘을 잃어버린 내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 그래서 눈에 힘이 없고 눈이 멍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말씀 오늘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자면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참 생명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이 빠져나가서 그냥 이 육신의 껍데기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 거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러한 육신을 껍데기처럼 여기고 있던 한미라에게, 넋이 나간 한미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살 수, 곱, 이제, 송아지가 곱비에 뚫려가지고 주인이 이끌면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내 의지가 다 꺾인, 넋이 나가버린.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가난한 인생을 이제 이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조각목이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조각목이 되어진 형제자매와 언니 오빠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내가 다루어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한 것이, 공장이, 멈춰져 있던 공장이 이제 다시 이제 동력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하니까 이제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근원이를 얘기를 할게요. 근원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깊이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근원이는 이모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원이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자기의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몸의 전체의 그 감각을 통해서, 이게 말이라는 한계적인 이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모든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몸 전체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사람의 메시지와 느낌과 그러한 어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다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그 생기가 근원이를 통해서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근원이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원이의 눈빛을 보면 미연이하고 상도 오빠도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근원이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근원이의 눈빛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원이는 눈빛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이모하고 소통이 눈빛을 통해서 어떤 액션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핵심적인 것은 눈빛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원이도 자기가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이모와 소통이 잘 되니까 이모를 주의 깊게 뚫어지게, 동공을 크게 해서 이모를 주의 깊게 노려본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또렷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원하는 것이구나. 자기의 무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이제, 비언어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장 7절 첫 번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안에서 생기와 그 생명은 사람 스스로 자체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흙인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언제나 간섭하시고, 나를 언제나 찾으셨던 그 하나님인데, 나는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 어떤 환경 안에서 모든 게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다 포기해려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이 잘 나오게 이렇게 꼭지를 틀어놔야 돼. 꼭지를 잠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가 계속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조각목이 된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저도 뼈저리게 알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흙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넣어진 사람들 안에서 살아야지만 나도 같이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내 주변에 조각목이 되어진 이 사람들이 중요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 험난했던 예전보다 지금의 한미라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암튼 그래서 오늘 사람을 빚으시는 방법이 제목인데, 그래서 정말 이내 노력과 내 이유와 내 목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힘을 아멘.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생기가 불어넣어지거든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내가 생명이 아멘. 되는 사람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아멘. 그분 창조주 앞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아멘. 내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근원이한테도 생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중간 아멘. 연결되기 이모가 중간에 딱 있어서 이렇게 생기가 근원이한테까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무 노력과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사람, 참 생명의 그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목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아멘. 더 풍성하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신나게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제부도 살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멘. 제가 한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조각목이 되어진 주님의 아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다른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와, 참. 참, 우리 장인어르신 장모님 하고 참그 처갓집 생각하면 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러니까 은나하고 처형하고 보면 이제 그 삶을 보면 너무 이게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게 많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이제 그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기질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짜증도 내지만 그 삶을 보면 내가 눈물이 너무 나서 내가 그 너무 앞그 눈물 은나하고 처형을 보면 그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이 허우 내가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 그 삶을 그 모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와 준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아멘. 그 처형이 정말 그 근원이하고 눈으로 대화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그 집에도 근원이가 있지만 제가 현장이 중증 장애인데 근원이 보다가 상태가 완전 훨씬 안 좋은 애들이 지금 100여 명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호흡이 안 돼가지고 하루에도 당직 주사를 맞추고 넷을 맞추고 하는 애들이 숨이 너무 갈락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친구들을 우리 직원들이 눈으로 눈빛을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말을 못하고 몸이 당직이 온몸이 틀어져 있는 친구들을 우리 직원들이 그 친구하고 눈빛으로 아프다고 눈빛으로 하면은 주사를 놔주고 또 몸을 또 체위 변경을 해주고 이런 직원들이 있다고. 예, 근데, 우리 처형이, 근원이하고 이렇게 눈으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처형만큼 못해요. 택도 없죠, 택도 없고. 그러니까, 근원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책을, 이책 싫다 하면 처형이 그걸 다 간파를 해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 마음을 우리가 대신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참. 그렇듯이, 저는 우리 처형이 행복한 것보다가, 처형이 그렇게 행복한 거 말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해져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니까. 참, 처형이 행복하니까 그는 눈빛도 살아나고, 우리 집 가정의 선순환이 되고, 저도 살아났잖아요. 아멘.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 주셔가지고, 제 인생이 호흡이 안 되는 자리에 있는데, 처형을 통해서 다시 또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인생은 살 이유가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다른 아멘. 아멘. 게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몸만 갖다 놓으면, 진짜 이게 옛날에도 우리 많이 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다, 몸만 갖다 놓으면 된다, 귀만 빌려주라,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되는 사람으로, 서영이 표현했듯이 내가 수도꼭지 장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 거지. 그 수도꼭지만, 그 인생이 힘이 있으니까 수도꼭지가 잠겨지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수도꼭지 잠글 수가 없어요. 정말 몸만 갖다 놓는 게 저절로 들어옵니다. 저절로 살아나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은나하고 미라는 몇살 차이냐? 처형이 4살? 지금 51하고, 은나가 저보다 3살 적으니까, 49입니다. 그두살 미라하고 차이. 3살 차이구나. 3살 차이 나는데? 2살 차이. 제하고 3살이, 3살 차이 납니다, 은나가. 미라가 3살이라 하잖아, 지금. 손가락으로. 예? 아, 3살인가? 은나가 그러니까, 저랑 은나가 은나랑 3살 차이. 저랑 은나랑 3살 차이. 아니, 그니 은하하고 은나가. 나하고 3살 차이거든. 그래가. 아, 근데 은나가 이제 빠른 77이다가, 빠른 77이다가 76년생이거든. 아니, 77이지. 오케이. 은나가 언니를 어려워하겠다. 내가 우리 형한테 맨날 맞고 자는 거 생각하면. 예.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저형이 맞이라 가지고 맞이와는 기준이 있죠. 회장님들이 표현하세요. 아이고, 혜진님,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 이렇게 흙한 덩어리 가지고 어느 때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예, 은혜가 넘치는 밤입니다. 하여튼 나는 표현을 못하지만, 진짜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안 만났다면, 뭐 인생이, 사람이 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인생을 흙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흙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봐도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안 바뀌지. 이 집이는 막 이거 심고 저거 심고 막 난리인데. 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 이게 참 내가 달려오려고 찾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다가 보니,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이렇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육신이 돼서
또 표현해내는 이 아름다운 생명,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되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여기 뛰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멘.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고 상도 형제 말 너무 쉬워. 읽어봐도 읽으면은 그냥 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데 말을 하려면 또 말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다 이렇게 말씀이 그 생명이 이렇게 육신이 돼서 어떤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말이 나를 말한다고 내 말로 들리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가 내 말을 해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그냥 누가 하든지 내가 하지 못한 말,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풍성하고, 야, 이렇게 흙덩어리 같은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저녁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으로 살아보자. 아, 이렇게 인생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있다가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이곳에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비치신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해서 하나님 뭐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 기쁘게 하는 거 아멘. 아니거든. 너무너무 그 상포 형제는 진짜 나한 가지 잘했단 말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고 정말로 그래서 덜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가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눈물 나게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수 있도록 말씀 당신의 생명으로 날마다 지지고 빚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빚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날이 금방 올것 같아.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놓다가 이제 일어나. 그래도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 안에 찬양이고, 아멘. 참, 가정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골짜기가 생명으로 메워지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니, 참, 골짜기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메꾸시고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인생들로 이렇게 빚어주신 것을 보고 만지고 같이 나누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세계 안에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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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이고, 저희들이 어머니 연세가, 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도 늘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참. 우리 영미 왔네. 본인입니다.
아이 별 생각은 이것저것 뜨는데 정리도 잘안 되고 이런데 그래도 얼굴은 보여야죠. 어머니, 아니 상도 오빠는 맨날 뭐 자기 꼬장 부리는 얘기, 뭐 노름한 얘기, 뭐 그런 얘기 맨날 그것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눈물나게 아름답다카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니, 누가 응인 그런 말 하나요? 어떻게 안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뭐 자존감 낮고 자존심에 노예고 뭐 자기가 얼마나 그 인간 같지 않게 살았는지 이런 걸늘 내놓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걸 보면 참 세상에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요. 물론 네 물론 뭐 잘못한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면 눈물이 펑펑 나요. 그가 아무 정말 사심이 없고 어떤 그런 뭐지? 여기는 그 미국은 굉장히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어디를 가든 군인이다, 뭐 퇴역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존경을 표하고, 이게 사회에서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PTSD. 외상 후? 무슨, 외상후 그런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몸 앞에서 인간이 폭파되고, 하여튼,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 앞에 죽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일생 그것 때문에 장애를 앓는 이런 이제 군인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전쟁이 엄청나게 한국은 TV에서 그런 거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매일 저녁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꾸 죽는지, 너무 비참한 걸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TV를 안 보면 되는데 또 TV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그 PTSD 앓는 이런 그 자기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딛고 일어나가지고요. 그 장애,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전쟁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고 당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는 거, 자기 부모가 자기 눈 앞에서 피 튀고, 그러고 너무너무 잔혹하게 죽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해요. 자기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서로와 보듬어 안으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단체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뭐 그런 걸할 만한 주제가 되는 사람들도 아야, 여기 있는 뭐 PTSD 없는 사람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각자 깊은 슬픔과 깊은 외로움과 그 다음에 그 깊은 그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사는 것이 녹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그거 하나님 원망하고 내 환경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인간이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죽을 인생들인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 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이 이를 관여할 것도 아니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TV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해갖고 방송해도 사람들이 알아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것 같아요. 회장님 어머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아까 안기순 어머니 단정하신 말씀 한마디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상도 오빠가 저런 이야기를 늘 어디 가서든 할수 있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자존심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심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자존심이 있어야 될게 아닐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들키는 게 싫은 자존심 이런 거 말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인간으로서 지킨다는 그런 자존심, 난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사람을 먹지는 않는다는 자존심. 그냥 이게 이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봐라.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노? 늘 이기는 게 나는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상도 오빠가 가지는 건그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존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디서든 그렇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부끄러워하면 그걸 억지로 부끄러운 걸 내놔야지만 뭐가 된다고 믿으면 그걸 어떻게 내놓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못 먹거든요. 그거 정말 그거 더럽고 징그러워서요. 그거 말안 듣고 싶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은 정말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 내놓는 진짜 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늘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핸드폰 저런 거 들여다보면서 눈물 짓고 인생을 생각하고 하다가 이걸 끄잖아요. 끝나잖아요.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득 차 있다가요. 석 돌았으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 모임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빨리 자야 돼.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있으면 하루가 길어지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왜 그게 우리의 PTSD는 뭐예요? 너무 가까이 있었어 했잖아요. 거리를 떨어져서 무슨 우리가 무슨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상상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딸려가기만 하는 것인가? 늘 그런 질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당한 일인데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또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 흠잡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없고 오직 모든 우리 그 지체들의 간증에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근원이 이모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그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늘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요. 보통 이제 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세히 봐보세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 물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종교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혐오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한 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정말 구태여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는 그게 없는지 몰라요.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고 박탈당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거죠. 그런 사람이 다 여기로 와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죠. 저는 그참 이게 이제 오늘 숨으로 불어 넣어진 그 영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간 이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 참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실제로 깊이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볼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생명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기순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니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저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예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영혼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면 우리 함께 살면 나도 내가 무슨 뭐 무슨 뭘 지성으로 무슨 뭐 심리학 책으로 뭐 거리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백날 해봐야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유도 그 영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다 버려지고 버림받고 아무 하잘데 없는 진짜 뭐 공부도 못하고 뭐 학교도 좋은 데도 안 나오고 뭐 시집도 못 가고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요 그래도 그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다 잊지 않아요. 그 최소한 우리가 이거 우리 교회에 오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 정말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도 오빠 그렇게 이제 조금 새로운 이제 그 경험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한번 해보시고요. 노름했는 그거 군대가 노름하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번씩 조금 새로운 일화를 한번 생각해가지고 조금 이제 외우게 생겼으니까 이영희 목사님 20년 동안 똑같은 그 예화 드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도 20분이면 끝날 수 있는 말씀을 2시간 하는 거야. 그6.25 때부터 이야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날 들어오지 마라. 걱정 마. 미화 자매 간증하기 전에 제가 먼저 토요일날 뭐? 토요일날 뭐라고? 토요일날 상근형 대타로 또 말씀해야 되거든. 그 들어오지 마라고. 내 걱정된다고. 네 실망시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오빠 말하는데 창호 오빠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오빠는 꼭 가야지.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으시고를 빚으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지으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체르인데, 여기서 요체르라는 그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체르에서 요체르로, 토기장에는 요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재료가 흙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요 7절에서 이제,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나와요. 1장에 엘로힘만 말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근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하고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1장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지만 2장의 야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야훼가 붙어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 낳기 전에는 애 없어도 살만해서 남편하고,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애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애 없으면 난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짓고 사람 짓기 전까지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사람을 짓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2장 7절에 나오게 됐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요 장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면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장면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성령을 불어넣으셨을까요? 다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없는 세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죄 없는 세계를 펼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죄 없는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죄 없는 세계가 시작이 돼요. 엄마는 아이를 보면 아무 죄가 없어요. 엄마한테만 오면. 하나님이 인생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으로 오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문제 없는 세계를 열기 위해서, 그죄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그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오,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 하시기 전에 앞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갑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거 다 뭐,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가? 예, 아까, 근원이 이모가 근원이에게 눈을 맞추면서 불어넣는 그 마음. 눈을 맞추면서 그 근원이의 필요를 찾아서 챙겨주는 그 마음. 예, 바로 이 마음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 줌 안에서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울컥불컥해지는 거죠. 뭐가 오는 거죠? 우리 속에? 예,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남는 거죠. 근데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시시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슬쩍 건드리고 가고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아,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세인트 루이스부터 이 홍성 땅까지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구나. 네, 그 영으로, 그 성령이 호흡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쭉 가도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도 형제가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시면, 저는 계속 이렇게 참석해서 상도 형제 말씀을 화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우리 그 자가 성경 공부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장모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상동인 말씀도 좋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복음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좀 화요일 공부를 되면 성경 공부, 마가복음 바이블 후반부가 스터디.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미아가 이제 마무리하자. 근데 아, 앞으로 저. 대타 안 해야 되겠다. 대타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 하셔가지고. 아, 왜 그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 윽하시면 또안 되고. 아니, 목사님이 안 하시는 거는 뭐 우린 생각도 안 하는 일이라서 뭐 아무리 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아멘. 저는 지영이 말하고 안기순 어머님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뭉클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나 봐요, 저도. 진짜 시시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닿는데 아, 참 신기하단 마음이 드네요. 마음이 들면서 전 아까 승복이 얘기할 때, 아, 승복이가 증거해 주는 미라 너무 저한테 또 감동인 거예요. 감동이고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지더라고요. 뭉클해지고 또 마지막에 영미 언니가 그 안기순 언니가 언니를 너무 예뻐하는데 그 엄마 마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보는 눈으로 그렇게 언니를 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할 말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 계속 감동이었어요. 한 분도 진짜 빠짐없이 다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말씀을 너무너무 막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내일 연휴인데. 내일 연휴인데 다 하세요. 이게 아니 다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흡수가 됐어 그냥. 아무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너무 들어요. 승목이가 아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살아야 되고, 그 내가 만족 안 되는 곳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만족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서툰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좋고, 저도 오늘, 아, 제가 웬만하면 제가 동생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동생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저희 큰언니는 아직까지도 누나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나라는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씩하게, 그냥 드라이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졌어. 그때 그 자리에 저를 동생 항암 활동한 갖다 놓으신 게, 그 자리에 데려 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대요. 그때 이제 그한 장면이 제가 오늘 떠올랐는데, 그 동생이 항암하는 중에 그때 입원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상근 오빠도 알고 이래서 그때 상고 오빠의 언니가 굿모닝 병원에 그때 있었거든요. 있어서 동생이 그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원해서 한달좀 넘게 거기 있었어요. 있을 때그 옆에 누가 그 어떤 남자가 그부 남자 환자가 왔는데요. 다리를 다친 환자였는지 허리를 다친 환자였는지 한 명이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그 환자가 그 엄마가 늘 이제 와이프도 오고 엄마도 늘그이 아들을 병간호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이그 엄마가 뭐 하냐면 그 아들의 배를 이렇게 늘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자기가 살 동안 바빠가지고 너가한테 이렇게 해줄 거를 못했는데 내가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너네 키우던 때 생각이 소록소록 난다 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들 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셨어요. 그러면 또 아들은 어머니 힘드시니까 그만하시라 해서 어머님이 계속 그 아들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누구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동생이 갈 날이 뭐한달 남고 한달 남았다 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뭐 극하는 거 보고 저는 한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동생을 보고 있으면 아, 참 부러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병원에 갔더니 동생이 저보고 배를 쓰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배를 쓰다듬어 달라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 또 누나 등줄 좀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그렇게 배를 쓰다듬고 등도 쓰다듬고 이렇게 있으면 동생이 이제 아, 그 동생이 그때 이제 막바지니까 통증이 심해가지고 통증이 심할 때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배를 쓰다듬고 있으면 거의 그 잠에 취한 목소리로 있잖아요. 누나랑 있으면 제일 편하고 좋다 하면서 누나다가 쓰다듬어 주면 아픈 배도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 누나 손이 약손인가 보다 이렇게 맞겠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 동생이 마치 엄마가 자기 배를 쓰다듬어 주듯이 그걸 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 손을 통해서 엄마가 해주시는 그걸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걸 해주면서 제가 동생이 내가 해주는 것으로 그러라도 위로받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낼 때 그때 그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간 그 동생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내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서 내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내게 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참 싶고 또한 번은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를 불러가지고 조카가 느닷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모, 귀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귀지 파는 거 있잖아요. 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고모가 귀를 굉장히 잘 판다고, 귀지를 잘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어릴 때 제가 자기 귀지를 그렇게 많이 파줬대요. 저는 잘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동생 조카의 귀를 파면서 귀지를 파면서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맞제 지연아 그 고모도 아빠처럼 이렇게 귀지를 잘 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아그 동생이 할수 없는 그 일을 내게 맡기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떠나고 나면 해줄 수 없는 걸 고모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가고 없거든. 고모 따라서 너는 우리 그 지훈이 지연이가 있는데 지훈이한테는 그렇게 안 돼. 지훈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데 둘째 지연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성향도.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 하는 얘기가 아빠가 죽고 나거든 지연이 너는 고모 따라서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동생에게 그 안심하고 그 막내 둘째 조카를 맡길 수 있는 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이렇게 빚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게 아니고 그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가서 복음의 복자도 말안 했거든요. 복음의 복자도 말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그 병원에 가서 같이 자고 먹고 한게 전부예요. 그런데 동생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어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지어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도록 그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내게 과정을 거치게 해서 나를 그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어떤 사람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 아까 미라고 승모기가 그 진흙으로 토기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내 인생이 살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사람에게 그 힘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승모기가 미라한데 뭘 만났겠어요? 그 미라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살아난 그걸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한 것에 그 승모기도 그 자기가 그 살았던 첫 자리로 자기가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서 사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신 건 거예요. 우리 내 자신으로 그 복음이 되도록 이렇게 주신 건 거예요. 아, 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싶고 그 한참 전에 최 목사님이 제가 이게 정확한 워딩인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흙이니까 흙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흙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게 우리 인생을 과정을 거쳐서 내가 흙인 줄 아는 사람으로 끝까지 이렇게 딱 빚어 놓으시니까 우리가 흙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쉬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흙인 사람으로 그 누구 앞에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때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제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부모가 자식을 볼때 자식이 부모가 가진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살아도 부모는 자식이 눈길이 자식한테 무조건 가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눈길이 가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눈길이 가 있거든요. 그 야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부터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내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승모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근원이 이모가 미라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근원이도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말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승모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는 말하고 같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제가 손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륵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하고 그 아까 그 승모기가 했던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심이 놓여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고, 아무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주 모임 하면서 한분한분 간증을 듣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제가 이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간증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승모기와 미라와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분들을 제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삶안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헤어지는 거야? 아니, 명복 언니 네. 한번 봤다고 그렇게 반가워요. 아, 아무튼 성도형제의 고백과 또 이제 미아자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다 이렇게 빚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제 자신에서 너무 해방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불만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빚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너무 오늘 저한테 참 힘이 됐고. 이 시간이 저를 빚어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삼성자 그랬더라고. 그래서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에 저도 동감이 돼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얼굴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나를 빚는 시간도 되지만, 그렇게 빚어가는 그 손길이 형제자매들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상도형제 말씀 듣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가 언제냐면 옛날에 2002년에, 2002년이죠? 그때 만든 상도형제 명함인데, 제가 이거 너무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는 뭐 주소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손주들을 기를 때 이제 제가 그때 파일을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심화반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튼 틈틈이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뭐그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 그 마음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능적인 게참 이렇게 상대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일단 그뭐 기능보다도 내가 마음을 갖는 게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상대형제 말씀 듣고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상 그때는 또 이제 왜 교회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코로나 지나고 직접적으로 상도영제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또 이제 상도영제도 하나님 빚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걸로 좀 저도 함께 시인이 되고 저의 그런 또 다른 모습도 제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빚어진다는 그 말이 오늘 어째나 크게 들리는지 아제 말이 아그 말씀 듣고 오늘 굉장히 해방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상병제가 하는 그 말에 내가 시간만 된다면 토요일날도 또뭐뭐저또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만 된다면 들어와서 상병제를 정말 지지하고 정말 힘을 좀 실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뭐야,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상근이 형 봉순이 누나 뭐 결혼 40주년이라고 뭐 해외여행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덮어씌우고 갔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 진짜 저는요 로봇 같아서 사람들이 제 소개 잘못 들어거든요. 저는 저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딱 철갑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맨날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 속에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제 눈이 조금씩 눈꺼풀이 벗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기하네 진짜. 예, 오늘도 10시 반다 됐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다들 쉬시겠죠. 승복이 출근하나? 아, 내일 참 처갓집 간다 했지. 원주 간다 했지. 원주 가거든 영신이한테 전화 한통 때려봐라. 혜정네 누님 횡성에 계시니까 거의 가실지도 네, 모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